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오는 왕복 운전거리는 약 800km 정도입니다. 완충된 전기차를 타고 출발하면 중간에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차가 아직은 없다고요? 땡!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EPA 기준 주행거리 832km인 차, 루시드 에어가 있습니다. 루시드의 설립자이자 CEO 겸 CTO인 피터 로린스는 과거 테슬라 모델 S의 핵심 개발자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테슬라를 포함한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력자들이 루시드 에어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PIF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오늘은 멋지고 강력하고 역시나 비싼 차 루시드 에어를 소개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루시드 에어는 전장 4801mm, 전폭 1951mm, 전고 1455mm 정도로 짧고 좁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는 수평의 라인으로 이어진 일체형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를 기본으로 하며, 긴 후드라인은 낮은 차체와 파노라믹 루프를 넘어 후방까지 이어집니다. 차량의 상단부에는 좌우로 길게 포인트를 넣어 차량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루프 전체가 유리로 설계되어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좀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이죠. 앞뒤 바퀴를 양 끝으로 최대한 붙여서 짧은 오버행을 갖도록 했으며, 차 앞쪽의 플렁크는 실제로 사용되는 쏠쏠한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고, 뒤쪽 트렁크는 2열 좌석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의 내부에는 뒤쪽 트렁크까지 깊숙하게 젖혀지는 2열 시트를 갖추어 넓은 승차감을 확보했습니다. 뒤로 55도까지 젖혀지는 2열 컴포트 좌석은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을 모방하였고, 29개의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주행 시 보다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과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광량과 방향등의 제어가 가능해서 주행 중 더 넓은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과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커넥션 등의 기능도 적용되어 독창적이며 효율적인 드라이빙 체험이 가능합니다. 루시드 에어에 탑재된 지능형 시스템이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과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기호에 맞는 음악과 온도 등의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유리를 최대한 사용한 운전석은 한층 더 고급스러운 공간감을 연출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운전자의 머리 위로 탁 트인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살펴볼까요? 루시드의 전기 자동차는 소형 원통형 배터리 수천 개를 탑재하는 방식인데, LG화학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터 로린슨 대표는 LG화학과의 협업은 루시드가 전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우리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전기 자동차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상위 모델인 그랜드 투어링 에디션은 113kWh 용량의 배터리로 미국 EPA 기준 1회 완충 시 최대 517마일, 약 832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시장에 출시된 경쟁 차량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긴 거리입니다. 또한 1분 충전으로 32km, 20분 충전으로 483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 능력과 주행 효율은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중 최고의 수준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루시드 에어의 트림은 상위 모델부터 그랜드 투어링, 투어링, 그리고 퓨어의 세 가지이며, 한정판으로 최고 사양인 사파이어 모델도 있습니다.
루시드 CEO 피터 로린스는 소비자들의 시간 부족 때문에 급속 충전 능력이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드라이브를 살펴보죠. 루시드 에어에 탑재된 2.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인 드림 드라이브는 ADAS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총 32개의 ADAS용 센서를 첨단 광학기술로 헤드램프에 집어넣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옵티컬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센서와 하나로 통합된 헤드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드림 드라이브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벨 3까지 제공될 계획입니다. 최고의 충전 기술과 전기 효율로 럭셔리 전기차의 대표주자가 되려는 루시드. 그 기술을 살짝 가져와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루시드의 주가는 바닥일까요?